안녕하세요. 생활건강교육강사 자격증 과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과정을 들으시면요, 평생 홈트로 함께 하기 때문에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그런 절호의 찬스. 자, 혹시 요양병원 종사자세요? 생활건강에 관심이 있으신지요? 또는 과거에 운동을 좋아하셨거나 운동을 하고 계시나요? 네, 그러신 분들, 어르신 튜터에 관심이 있으시나요? 네, 이런 생활 건강을 지키는 지킴이! 네, 꼭 필요한 그런 자격증입니다. 자, 이 수업은요, 쌍방향 교육입니다. 쌍방향, 줌을 통해서 서로 렌즈를 통해서 확인하기 때문에 정말 시간 나는 수업이에요. 또, 평생 스터디 할 수 있도록 2시 힐링 스터디, 몸 힐링.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계속 체화해 나가실 수 있습니다. 시니어 체조, 네,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기대하면서 보실 수가 있고요. 경험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러나 이 이름은 생활건강교육강사 자격증 과정입니다. 생활건강, 생활방역, 기본 안전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1회 원데이 클래스 4시간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 20년간의 기업 교육 강사의 노하우를 팡팡! 그냥, 여러분, 그냥 내려받는, 네, 쪽집게 과외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자, 모든 것 포함해서 24만 9천 원이고요. 생활건강교육강사 자격증 1급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거고요. 항상 2시 힐링 스터디에서 얼마든지 여러분들 스터디로 실력을 다지실 수가 있습니다. 수료 후에는 강의 자료, 또 카페를 통해서 얼마든지 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고요. 자, 4시간 커리큘럼 소개해드립니다. 운동과 스트레스의 원인이 무엇인지, 유산소 운동, 무산소 운동의 결정적 차이가 무엇인지, 예, 이런 것들, 생활 안전 교육, 예,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들어있는 그런 스트레스 일반적인 내용이고요. 2교시에는 생활 건강과 바이러스, 면역, 생활 건강의 핵심적인 요소, 네, 이런 자가 면역 높이는 노하우, 이런 것들도 함께 보시면서요, 음식과 건강한 식습관, 스트레스 이길 수 있는 음식, 이런 것들도 여러분 내용이 구성되어 있으니까 너무 알찬 것 같아요. 자, 3교시에는요, 건강한 자세가 만든다, 조금 더 깊게 직업병, 자세, 작업 분석, 손발 마사지 실습, 네, 그래서 정말 생활 건강의 일반적인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서 쏙쏙 배우실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척추, 가장 몸에 있어서 척추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척추의 관계, 이 질병을 통해서 요통과 운동치료의 방법, 노하우까지 전수되는 그런 과정이고요. 4교시, 뇌건강, 신체건강의 비밀, 네, 그래서 마사지, 운동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대중적으로 생활 건강, 방역에 필요한 일반적인 내용의 자격증입니다. 그래서 통증이라든지 만성질환 이런 것들이 내가 배워서 내가 고친다라는, 네, 그런 주제로 함께하고요. 생활건강교육강사는요, 그야말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생활상의 건강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능동적으로 건강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르쳐주는 건강이라는 키워드에 꼭 필요한 필수 과정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요, 학교에 계시거나 일반 기업, 병원, 또는 요즘에 실버, 네,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실버 산업과 관련된 어떤 요양, 어떤 그런 관련한 사업을 하시다든지 그런 일을 하신다면 필수인 것 같아요. 자, 그런 분들에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것을 가리키는 건강의 날개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의 날개는 20년차의 이 건강 관련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전문가님이시고요. 체조 에어로빅 국가대표를 역임하셨던 분이십니다. 많은 것들을 여러분 함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분들 추천해 드려요. 운동은 제가 좋아하는 하지만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어요. 제가 요양 관련의 일을 하고 있는데 좀 더 업그레이드 하고 싶어요. 커리어를 좀 업 시키고 싶어요. 또는 저는 해외에 살아요. 그래서 가기가 좀 애매하거든요. 이러신 분들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자, 이런 분들 적극 추천해드리고요. 이 자격증은 한국기업인재연구소에서 생활건강교육강사 1급, 네, 이름은 1급
자격증 이름이고요. 이런 샘플로 여러분들 제공되게 됩니다. 이 자격증은요, 모든 수료가 마친 후에 이메일로 전달이 됩니다. JPG화 되어서요. 자, 이 자격증은 한국직업력개발원에 정식 등록되어 있는 자격증입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기.